안녕하세요. 꾸비예요. 오늘은 제가 백열의 아르카나를 가져왔어요. 오늘 열어볼 박스는 총 5개예요. 여기서는 가장 좋은 카드가 세레나래요. 맞나요? 세레나가 한국 지금 가격으로는 17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2위는 김원호 아가씨, 3위는 하로다 CSR. 백열의 아르카나가 예쁜 카드가 아주아주 아주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뭐가 나올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박스부터 까볼게요. 일단 칼을 준비해주세요. 그래서 칼로 얘를 싹둑 잘라줍니다. 안에 팩이 들어있어요. 20개가 들어있어요. 20개가 들어있는 팩이 좋은 카드 팩이에요. 좋은 카드가 나올 확률이 높은 팩이에요. 오, 봉투가 아주 파래요. 파랗고 향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저 가운데 친구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식스테일 맞아요? 식스테일? 알로라 식스테일. 자, 첫 번째 카드는 바로 빈티나예요. 빈티나 712 에너지 갈아닫기? 우리 집! 자루도 밀리야. 응?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다음 팩. 기아르, 파비코, 릴토스, 라이토스, 임차트? 임치트? 임치트. 아, 임치트! VMAX 카드가 나왔어요. 아, 얼마예요? 몰라요? 와, 이거는 처음 보는 카드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자, 세 번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고, 안 뜯기네요. 칼을 쓰세요, 칼을. 자, 방금 나 뒤에 뭐가 나왔었어요. 뒤에, 맨 뒤에 반짝거리는 게 있었어요. 밀로틱, 루조라, 고래왕. 오빠 웃으면 안 돼. 내가 해야지. 트레이너 해야 돼요. 하나, 둘. 미친 거 아니야? 와, 야, 감사합니다. 와, 이게 어떻게 첫판부터 나오지? 와, 비닐 그렇게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이 좋은 카드는 얼굴이 예뻐요. 반짝반짝 거리고 저한테 이렇게 안녕을 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다. 와, 이게 처음부터 나오다니. 뭐 이제 안 까도 되겠는데요? 아주 만족스러운 카드가 1이에요. 오, 역시 저는 황금손이에요. 근데 저랑 같이 까면 좋은 카드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첫 박스부터 세레나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안 까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굿바이! 다섯 박스를 사왔으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세레나가 나올지. 세레나 다음에 좋은 카드는 김오노 아가씨라는 카드예요. 가운데 카드부터 까볼게요. 무슨 카드가 나오면 좋겠나요? 뮤츠? 왠지 좋은 거 나올 것 같아. 뒤에 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뮤? 하나, 둘, 셋. 에이, 이게 뭐예요? 사랑동. 너무 귀여워. 이게 홍이 닮았어. 엔테이. 제가 요즘에 빠진 가수랑 이름이 닮았네요. 테이, 테이. 요즘에 맨날 모노로그 노래만 듣고 있어요. 바로 다음 거로 가볼게요.
프리저. 프리저는 연성의 전설의 새 세모 새 포켓몬이에요. 새 포켓몬이요? 아, 새. 에요. 이 카드가 아니에요. 더 좋은 카드가 있어요. 아도뇽 멜로디. 하나, 둘, 셋! 칠색조 V맥 카드가, V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전설의 새 포켓몬이에요. 이 포켓몬은 빨갛고 불사조 같이 생겼어요. 부활의 불꽃을 특징이에요. 슈퍼 레어가 아니라서 카드 깡을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샤로다 V맥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V스타일이에요. 죄송해요. 자루도. 카드야! 브리키랑 닮았어요. 어린 왕자 닮았어요. 브리키랑 안 닮았어요. 할인가요? 이 카드는 3위의 카드로 52,000원. 대박이네요. 제가 방금 전에 첫 박스에 1위 체르나를 뽑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박스에 3위 샤로다 CSR이 나왔어요. 진짜 여기 1, 2, 3, 4, 5등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대결의 아스카라 꼭 사세요. 와, 확실히 예뻐요. 일단 화창한 날씨에 귀여운 소녀가 자전거를 타려고 샤로다랑 한강에 나왔어요. 포켓몬 고를 하려고 한강에 갔는데 샤로다가 뜬 거예요. 정말 예쁜 카드입니다. 이 기운을 받아서 2등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 짰어요. 조작이 절대 1도 아니고 저희가 금손이라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 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뒤에만 아니 이 팩에 이렇게 예쁜 배경이 많이 들은 거 같아요. 누가 포켓몬이죠? 아니 포켓몬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캐릭터와 옆에 트레이너로 보이는 친구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건네고 있는 일러스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올림픽공원에서 포켓몬고를 하다가 루즈라 포켓몬을 만난 장면을 담은 것 같아요. 오! 우리 홍이가 뛰어놀 때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긴급 젤리 윈디. 방금 친구가 진화하면 윈디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맞죠? 맞아요. 가디가 진화하면 윈디가 돼요. 홍이가 화났을 때랑 닮았어요. 하나, 둘, 셋! 레시라무 V! 근데 아직 슈퍼 레어 카드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나머지 팩을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환한 반짝이는 홍이가 나왔습니다. 맨 뒤에만 봐볼게요. 하나, 둘, 셋! 찬란한 후진! 진짜 찬란하네요. 새로 나와서 그런지 더 찬란하게 만들었어요.
일단 치약이 좋아요. 빈티나, 마폭시, 에너지 가라데기. 알로라 6스텔 V가 나왔어요. 이거는 12위예요. 약간 겨울왕국 스타일 봉이같이 생겼어요. 이건 6,000원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둘, 셋. 알로라 6스텔 V스타. 이 팩은 아까도 느꼈지만 V랑 V스타 카드가 앞뒤로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카드팩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그 아래 여기 있는 비드를 다 치워줄게요. 슈. 여기서는 꼭 김우노 아가씨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포켓몬 교체, 뮬로틱, 엔테이, 나스퍼. 나스퍼 친구가 쓰개질로 만든 인형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반짝이는 버전이 있고 안 반짝이는 버전이 있어요. 귀엽네요. 이제 귀찮아서 카드를 가위로 잘라주고 있어요. 처음 마음가짐과는 좀 달라졌죠? 근데 부럽게 안 나와요. 다시 오가다를 해줄게요. 한꺼번에 한번 여기서 반짝이는 친구들만 쏙쏙 골라내보겠습니다. 근데 반짝이는 친구들이 눈에 벌써 보여요 지금. 설마? 6스텔 V스타. 방금 뭐가 안 반짝이는데 뭐가 많은 친구. 와, 이거는 하나의 작품 같아요.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찬란한 지라침. 응? 이 카드가 또 나온 걸 보니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닌가 봐요. 이 카드가 좋은 카드인지 아닌지 댓글 남겨주세요. 김원호 아가씨가 더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마기아나 부의 카드입니다. 신기하네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이런 포켓몬은 본 적이 없어요. 옛날 사람 아닌데. 네 번째 박스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유튜브 영상에서는 120박스를 까도 세레나가 한 장이 나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5박스를 샀는데 첫 박스에서 세레나가 나온 걸 보면 저는 진짜 금손인 것 같아요. 이제 6스텔 V가 나오겠죠? 버려. 왠지 꽝인 것 같은데요. 안 나와. 와, 1등의 이어서 네 번째 박스에서 2등 카드가 나왔어요. 기모노를 입고 있는 트레이너가 꽃을 머리에 달고 단풍 구경을 가서 찍은 사진 같아요. 와, 1, 2등을 5박스 안에 다 뽑았어요. 다른 트레이너 카드들도 많지만 이 카드들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와, 5박스 만에 백열의 아르카나도 졸업을 하겠어요. 진짜 미쳤어. 기모노 드레스가 사랑합니다. 지금 기분이 매우 좋아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계속 보니까 이제 포켓몬을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르나? 세르나랑 닮았는데요? 쌍둥이 언니처럼 보여요. 그리고 일단 낮자 돌림이에요. 테르나, 세르나. 포켓몬 이름 아니야? 테르나는? 아, 포켓몬 이름이구나. 아차차. 테레나의 트레너가 세레나인 거죠. 그래서 낮자 돌림으로 테레나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왜냐면 홍이 누나도 홍이를 홍이라고 지었잖아요. 홍씨니까. 마지막 아르카나 박스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까지 좋은 카드가 나온다. 그럼 솔직히 인정해줘야 돼요. 진짜 5박스에 1, 2, 3위가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지만 이건 주작이 절대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한동안 다른 분들의 금손을 빌리셨잖아요. 네.
웬일이에요? 제가 더빙을 해서 그런가 봐요. 제가 말을 하니까 초심자의 행운이 오지 않았나. 근데 따라하면 안 되잖아. 제가 지금 여기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와... 하품한 건데요. 기기어른. 오! 테르나, 저 이제 확실히 알아요. 세레나의 펫 포켓몬. 7일이 빈티나. 오! 너무 귀여운데요? 저 물개 같은 타조는 뭐죠? 너무 귀엽다. 뭔가 삐약이 같으면서도 물개 같으면서도 몸을 보아하니 타조 같은데 목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진짜 귀엽다. 파피콜이. 오, 찬란한 달코 퀸. 처음 보는 포켓몬 같이 생겼는데 네. 야, 왠지 없어 보인다. 아, 이번에는 좋은 카드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꽝이네요, 꽝. 아, 그래도, 아, 아니구나.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총 7팩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7팩에는 과연 좋은 카드가 들어있을 것인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그래도 반짝이는 카드가 여기도 꽤 있어요. 오! 이거 CSR이에요? 허! 72,000원! 허! 입체템 VCSR 카드까지 나왔어요. 아, 미쳤다. 진짜 솔직히 진짜 인정해줘야 돼요. 저 진짜 금손인 것 같아요. 진짜 어떡하지나? 일단 이 카드는 무슨 포켓몬이죠? 벌꿀 같이 생긴 말투스인데 약간 너의 이름은 배경이랑 비슷해요. 약간 운명처럼 입치츠와 소년의 만남을 아름답게 표현한 일러스트 같아요. 정말 멋진 카드입니다. 이 카드팩에는 좋은 카드가 그래도 다 나오는 것 같아서 서치팩의 개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아까 첫 박스에 남았던 카드들을 다 뽑아볼게요. 여기서도 진짜 귀여운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서치팩들은 요즘에 안 뜯으려고 하거든요. 오래 걸리니까. 근데 백열의 아르카나는 한번 뜯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루즈라 또 나왔습니다. 이런 일러스트가 꼭 하나씩 꼭 들어있어요. 어? 그런 카드도 좋은 카드 아닌가요? 일반 다른 카드들과는 퀄리티가 달라서 좋아요. 진짜 마지막 루즈라 더 찬란한 지라치. 네, 끝! 자, 어떤 카드 나왔는지 확인해볼게요. 무엇을 뽑아볼까요?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